지금 가고 있는 곳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 삼성동 코엑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또 새로운 드라마를 하려나 보네요. 광고도 보이고요. 저기 보이는 공예 트렌드 페어에 가려고 합니다. 코시국이라 큰 행사장 가기 조금 힘들었는데 요새 위드 코로나라 행사와 공연이 여기저기 많이 열리는 듯 합니다. 아직은 늦가을이라 찬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요새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죠. 각종 행사장, 특히 코엑스 관람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행사장도 넓고 하나하나 유심히 보려면 도관이랑 허리가 아작이 날 수 있으니까요. 관람객이 너무 붐비는 곳은 영상 찍기 힘들어서 패스한 곳도 있고 일단 먼저 쭉 살펴보겠습니다. 무척이나 다양한 작품이 많이 출품됐습니다. 사실 현대미술에 있어서 공예와 예술의 경계를 나누는 게 그리 큰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물론 타이틀이 공예 트렌드 페어이지 조각, 조형, 회화 작품도 많이 선보였죠. 지나가다 멋진 작품이 보여서 찍고 있었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촬영한다 했더니 서로 민망해서 침묵이 흘렀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좀 촬영해도 돼요? 어머 어머 죄송해요. 아 괜찮은데? 다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비스토무스 브랜드고요. 비스토무스는 희생받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주로 인센스 홀더랑 지금 보이시는 거는 화병, 접시, 그리고 부엉이 램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인센스 홀더 같은 경우 멋있네요. 디테일이 되게 끝내주는데. 아기자기하고 디테일이 참 멋진 작품이죠. 또 옆에 부스를 구경합니다. 예, 도자기 상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또 촬영을 하니까 저렇게 직접 회전목마를 돌려주셨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죠. 지나가다 금칠을 해놓은 눈이 부신 작품이 있어서 이번에는 작품 설명 부탁을 대놓고 했습니다. 아까는 뻘쭘히 부탁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 제품은 간장 종자 접시가 일체형인데요. 간장을 구우면 바다에 쌓이는 섬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담겨져 있는 음식을 드실 때는 굉장히 좋아요. 초밥 종류도 좋지만 튀김이라든지 전도 같이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초등학생 딸은 핫도그를 여기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아이디어죠. 일체형이어서 되게 멋있네요. 네. 저 저거는 떡산을 모티브로 한 제품으로 이거 스탬프 형식이어서 코핀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갖다는 보통 뒤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예쁜 부분을 추구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패턴은 국악본분이 네 가지를 여러 가지 색깔로 다양하게 표현했고 여기 보시면 포장은 이런 식으로 나가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금칠을 많이 하셨네요. 네.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집이 넓고 돈만 많으면 다 사들고 싶은 작품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커틀러리부터 조명, 테이블, 전통 작품, 그리고 회화, 조형 작품들 없는 게 없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적인 미란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가 살고 있는 나라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 문제는 끝없이 찾아야 할 숙제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느낌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해석한 작품들이 눈을 돋보였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흔히 옛날 것이라는 진부함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현대적인 정서를 반영한 작품이 개인적으로 참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작가님들도 참 많으셔서 보는 재미, 듣는 재미도 있었죠. 전시장 가운데는 이렇게 큰 조형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쭉 감상을 해보시죠. 지나가다 사람들이 대박 많이 모였길래 뭔데 뭔데 하면서 봤더니 물레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완성되는 게 여간 재밌는 게 아닙니다. 보물 협박에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하면은 이런 접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싶은 거. 정말 천천히 감상하려면 하루 꼬박 걸릴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컨템포러리 아트, 즉 현대 미술에서 공예와 예술의 차이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 장르화 되어가면서 모든 것이 융합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융합되어가는 아트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페어에서는 공예 부분에 아주 섬세하고 깔끔한 느낌, 그리고 과거의 아름다움을 새로 이끌어내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재탄생한 작품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잠시나마 구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남은 영상 쭉 감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하나씩 붙인 거예요.